보시고요. 네, 보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꿈은 뭐 대박 나고 불꽃 꾸면 뭐 대박이 안 나나요? 그건 꿈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 뭐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. 기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물꿈을 꾸면 다 대박 나라고요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런 꿈보다는 해몽이라고도 하지만은 조상님들의 그런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무당 같은 경우에는 신묘꿈이라고도 해요. 조상님들 뵙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. 왜냐면 무당 이런 기자들한테는요.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길흉 아니면 흉몽 그런 말도 하는데 뭐 조상님이 꼭 오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인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? 하는 그런 손님들도 오세요. 어쨌든 뭐 조상님이시니까 도와주신다고 하더라. 그런 견해는 또 도와주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그다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울고 오신다든가 뭘 들고 오신다든가 그럴 때는 알아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묘자리가 뭐 안 좋다든가 그런 꿈일 수도 있고요. 조상님들 꿈을 꾼다고 그래서 좋다, 안 좋다, 감히 좀 뭐라 그럴까, 좋다, 나쁘다라는 딱 확실하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. 아니, 뭐, 똥 꿈을 꾼다고 해서 뭐, 로또를 사야겠다, 뭐, 복권을 사야겠다, 집을 사야겠다, 뭘 해야겠다. 들 그러시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똥 꿈을 꾸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똥차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싫어했어요, 제가. 근데 뭐 다 누구나 뭐 똥꿈을 꾼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, 다 똥꿈 꾸면 뭐 대박 나겠네요. 로또 받고, 부자 되고.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꿈보다는 해몽이라고도 하잖아요. 물론, 대박이 난 분도 계시겠죠. 좋은 일도 있겠지만, 어떤 분은 또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건 뭐 개인적인 뭐, 사람들마다 생각 차이 아닐까도 싶네요. 개인적으로 뭐 똥꿈은 그다지 대박이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